자,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먼저 올려놓고요.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전에 이제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뭐 시초가 돌리는 흐름에서 재편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기준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1%, 교육 자료 기준에서는 뭐 그런 기준이 됐죠. 차익 실현 기준의 1%나 뭐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뭐1% 수준의 차익 실현, 뭐 이런 기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봤는데, 말 그대로 이제 15번째 방, 그러니까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들, 그러니까 뭐 15번째 방이든 뭐 다른 방이든 다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최근에 며칠 계속 올려드린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충분히 이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런 기준, 뭐 유료 회원님들도 이렇게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 진행하니까 교육 받으시고 나면 이런 종목을 스스로 매매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력주 녹화하고 다른 거 녹화할 때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서 요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3조 원의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서도 이제 스스로 매매가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매가 되는 거는 이현 제약 500만 주 넘겼고, 큐라클 개장 초 기준에서 11시, 1시까지 기준에서 380만 주. 그래서 개장 초에 차익 실현 낼수 있었던 부분이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매직 계산기로 놓고 보실 때, 현재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만약에 매입가의 기준, 뭐 이렇게 기준이 잡히면, 최대 폭의 경우는 나는 완전히 단기 매매다라고 하시면 이제 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두번 분할 매도 차익 실현 하시는, 혹은 이제 1% 기준으로 잡으면 뭐2% 기준을 1%와 2% 밀려 내려왔을 때 시가총액 5조 이상짜리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린 거니까. 그럼 평균 단가 21만 9천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편입의 기준은 이렇게 이제 다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 매수가 다 있으니까,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없어진 상태에서의 편입 기준은 저 정도. 이제 재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도 이제 뭐 비슷하게 잡아가실 수 있죠. 재편입 기준에서도 또 신규 편입, 재편입, 추가 편입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 힘입어서 이제 추세 강화로 쭉 연동될 때 흐름에서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 눌려지면은 프로그램 수급 대비 다른 쪽 수급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제 소화될 수 있는 또 손바뀜의 기준인 그런 흐름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3시 55분 기준에 일단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는 편입 기준은 어느 가격에서든지 긍정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이제 300만 주, 원래는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꼭 300만 주가 아니더라도 200만 주, 그리고 또 250만 주 이렇게만 실려도 어제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기준에.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더 실려서 300만 주면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감 때까지 이렇게 된다면 250만 주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200만 주면은 말 그대로 쏘아 올리네요. 딱 녹화하는 사이에 딱 그렇게 움직이네 또. 그래서 흐름 기준이 이렇게 분봉 기준에서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신 대로 대처하실 수 있는. 조금 전에 이제 이 기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사실상 이날 뭐 급격하게 올라가던 흐름을 과하게 이제 미끄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저게 이제 27만 주 정도가 거래량 기준은 이제 고점 거래량인데, 개장 초 동시효과 상황이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15만 주 정도 수준이면은 변동성 탄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문자를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쪽도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놓쳤어요. 그런데 어제를 생각하면은 뭐 다행스럽다. 변동성이 이제 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진 부분이 있으니까 어제를 생각하면은 문자 매매 사인을 한 템포 늦춰드린 것도 다행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강세를 띄고 있을 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섣부르게 분석하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고점이다라는 인식은 잡지 말자는 거죠. 막연하게. 그 부분은 이제 일봉 보면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분봉 기준에 오늘 것만을 이제 놓고 잡아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면 요 정도 범위에 이제 거래량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이게 뭐 14만 주 정도 되겠네요. 5MA, 20MA 거래량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미흡하고요. 대략적으로 뭐 10만 주라든가 8만 주라든가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좀 수반될 때요 추세방아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0 어제 야간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게 200만 주, 200만 주만 터져도 4천억이니까요. 또 250만 주면 5천억 이상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300만 주도 안 터져도 되겠다라는 표현까지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정도 거래량이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5%인데 아까는 이제 5%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4% 수준이어서 좀뭐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5%까지 거래량이 수반되니까 5%까지 나오네요. 거래는 수반된다는 거는 이제 위에 물량을 강도 있게 잡아간다는 거죠. 던지는 물량이 막 어제처럼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가와 시가와 저가까지 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뭐 말씀드리는 사이에 계속 뭐 한옥가 한옥가 치고 들어올리는데 일단은 오늘 뭐 두시고 다음 주에 다시 보자는 거죠. 이제 좀 이따 주봉월봉 일봉 보면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지점 고가와 저가의 기준 잡았을 때 21만 7,500원 그리고 21만 7,500원 그리고 이제 2분의 1 지점이 21만 5,2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7,500원 계속 치고 돌리네요. 시가총액이 16조라는 사실이 잊혀질 정도로 탄력은 굉장히 셉니다. 그죠? 25만 200원인데 25만 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은 어느 쪽에서도 이제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씩 더 변동 가격들은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그 거래량 부분이 이제 실리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2시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 2시인데 왜뭐 어쨌다고? 그럼 이제 이 거래량 부분에 뭐 당연히 이제 앞쪽의 기준이었다면은 뭐 이런 기준점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제 올라가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점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흐름에서 이제 그러니까 5분봉 기준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게 다 프로그램 쪽에 사실 17만 주 프로그램 매수 더 증가하고 좀 전에 한 14만 주때 아니었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들어올린 폭의 기준이라서 그렇다면은 고점을 더 넘길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거래가 이제 계속 실리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들어오는지 그 기준만 좀 놓고 보자는 거고요. 기준 거래량은 14만 주. 5분봉 기준에 14만 주 거래량과 고점을 이제 넘기는 22만 5,500원 돌파. 또 돌파했어요? 22만 5,500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22만 5,000원이었고. 그리고, 일단은 매직계산기를 이제 조금 더한번더 잘라서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뭐 차트 부분이 만질 때마다 계속 주가 올라가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이제 우리도 보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걸 날짜별로 이렇게 한 번씩 다 잘라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날짜별로 하나씩 다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오래간만에 2천억을 넘기는 그 흐름이 되어졌잖아요. 오래간만에.
앞전에 이제 여기서 2천억이 한 번씩 있었고, 근데 이제 2천억 오래간만에 넘기는데,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넘기면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럼 과연 저 자락에서 따라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시가총액 저 당시 기준에 뭐 14조, 15조 했다고 치면, 근데 이제 윤정두는 우리가 저거 따라 붙을 수도 있다. 저런 데서 시세가 난다. 그러니까 내일 들여다볼 수 있다. 왜? 18만 원 초반 중반에서 봤지만 그때 이제 매매 사인 문자까지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자 사인 다음날 거래만 수반된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문자 사인을. 근데 결국은 이제 문자 사인까지는 못 드리고, 왜냐면 다음날 같은 경우에 이제 갭상승 살짝 나오고 운봉으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꼬리 달릴 때 들어가기보다는 한 템포 쉬거나 했을 때 이제 적절한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때 이제 다시 들여다봅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윗날 같은 경우에 움직임. 근데 거래는 이제 원하는 거래량이 조금 못 미쳤고, 그러면 이제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추세 매매 기준 잡을 때도 아마 저때가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었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날은 SK IT 테크놀로지와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이제 공개적인 종목도 어떤 것을 볼까라고 했을 때, 다소,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였을 때에 저조차도 뭐 다소 버겁게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의 기준이 설정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 이쪽은 정점 아니야 했는데 결국은 더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렇게 이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면 정점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아이 저 고점인데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과론 쪽으로 여기서 계속 뻗어가면은, 에왜 저런 데서 못 잡았어, 이런 후행성이 되는데, 명확한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명확한. 그렇게 해서 이제 뭐요 기준까지. 예. 그래서 오늘 기준도 장중에 들여다보고 있었고, 거래는 이제 수반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도 이제 여전히 매매 사인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봉이나 이제 이런 기준점을 좀 놓고 보자고 했고, 또 우리 주력주가 이제 시원시원하면은 또 편안하게 들어갈 텐데, 뭐 항상 뭐 아난티도 들어갔는데 얘를 못 들어간다는 게 우습기도 했죠. 어찌됐건 이제 요 기준에서 마무리를 짓고, 주봉 단위의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다만 먼저 번에 이제 잘라드린 그 주봉들을 보면은, 또 월봉 한번 보시면 기가 찰 거예요. 요 흐름들. 요걸 봉으로 지금 메꾼 거잖아요. 이 꼬리 부분을 봉으로 쫙다 메꿔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힘의 강도는 상당하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는 흐름의 기준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는데, 다음 주에도 시세가 나오려면은 한 단계 더 강도 있는 흐름이 연출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갭이 나와 있어요, 조그맣지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주봉 차트에서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 저 위치에서 놓고 잡을 때,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을 하죠. 요 갭의 자락에서부터 요 바닥까지, 요 갭의 자락에서부터 저 바닥까지, 그렇게 해서 요 갭의 자락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만큼 들어 올려진다라는 쪽의 해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요 정도.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제 목표 주가 다 다른 건데, 주봉 기준에서 다음 주에 강세 갭상승이 나오고 추가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은, 그렇다면 저뭐 고점이다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뭐 시세가 뭐갈갈수 있을 만큼 더 가는 거지 뭐. 영업이익 1조짜리가 무슨 65조, 75조까지 올라가는 이런 장세에서, 영업이익 1조 2천억짜리가, 카카오가 65조, 75조까지 올라가는 장에서 뭐 간다 못 간다의 의미를 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음 주 이제 거래 대금만 충분히 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매매 사인을 잡아갈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쪽이 또 굉장한 기회를 줄수 있는 쪽이 될수 있어요.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쪽에서의 변동성이 상당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월봉을 이렇게 잡아드렸었어요.
이 월봉의 꼬리 부분을 전부 감싸는다. 그리고 은봉의 윗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은봉의 윗꼬리는 사실상 몸통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 몸통을 뚫고 올라갈 때 거래대금, 그러니까 이번 달에 다 대부분 뚫은 거죠. 뭐 절반의 흐름을 돌렸다 할지라도 앞달에. 그래서 이번 달에 이걸 다 뚫고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얕볼 수는 없어요. 얕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또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도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IT 거품, 또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바이오들의 거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을 주식시장보다 금융시장을 강하게 만들겠다. 근데 이제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후유증도 사실은 좀더 있게 됐었죠.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게이트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변동성 때문에 개인들이 결국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후회를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제 우리는 지금 다시 이 위치에서 설정 범위를 매직 계산기에서 지금 시간에 캡처를 해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제 전략 부분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은 싣고 올라왔는데 후속타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녹화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고점은 높아졌던 부분이고, 가격대 라인은 이제 매직 계산기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씩 바뀌겠죠. 변동성이 좀 사실 버거울 만큼 시가총액 상승 대형 16조짜리 종목에서는 17조까지 올라왔네요. 그런 기준에서는 이제 순간적으로 또 2% 밀리니까. 17조짜리가 뭐 2%씩 이렇게 막 밀리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올랐다, 순간적으로 밀리고 이런 경우도 좀 이제 드문 흐름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 부분에 이제 흐름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볼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캡처 떠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자료 같이 만들어서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 기준에 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들,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시 10분이 되고요. 그리고 보죠. 빼놓고 지금 매직 계산기 다시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 뭐 거의 뭐 10분이라고 잡고 2시 10분 기준에 고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고가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다시금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 부분은 또 5분봉에서 같이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매가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을 뭐5% 잡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은 뭐 나는 2% 혹은 3% 밀리면 여기서 뭐 차익 실현했다, 그거는 이제 설정 범위로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편입 기준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어제 설명드릴 때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야간 방송이든, 야간 방송이 아니라 아마 야간 방송이었으려나요? 어쨌든 그 7시 방송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리면서 기준 거래량 설정해 놓은 게 있으면 그 기준 거래량 그 숫자 이렇게 써드린 거 있으면 그 캡처 좀 해주세요. 아마도 제 경험이 맞다면 200만 주또 25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을 거예요. 뭐 최대폭 300만 주 더 주면 좋다 뭐 이런 기준에서. 그 이제 거래량이 이제 계속 실리면서 이러면 좋은데, 거래가 일단은 둔화되고 음봉으로 미끄러지는 거죠. 거래량이 이제 둔화되고 음봉으로 미끄러질 때는 좀 주의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3분의 1 지점이나 2분의 1 지점의 흐름이 소폭 바뀌었어요. 소폭 22만 원, 그리고 21만 8천 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기준이 뭐 21만 8천 원. 그러니까 앞전 기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제 실리는 기준이었으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위치에서의 흐름은
요게 이제 좀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시가저가까지도 이제 프로그램 수급 확인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시 12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변동 부분 좀더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다시금 돌린다면 프로그램 쪽이 좀 17만 주까지 들어왔었었네요. 하여간에 프로그램이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들어오다가 잠시 이제 주춤거리는 흐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움직이려면 프로그램에서 월등히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부분에서 이제 다시금 설정을 해서 또 들여다볼게요. 텍스트 자료 SKC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에 이제 방송 원고도 있고,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8월 2일자에 잡아드렸고, 그리고 문자 사인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이제 설정을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좀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패닉 상태의 기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교육 부분에 이제 3% 수준으로 설정을 합니다라고 교육을 내보내면서 이제 1% 이상 이렇게 설정해서 잡아드렸던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지금 IR 자료가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거 금호석유 IR 자료 올려놨나요? 벌써 올려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도 이제 다운을 좀 받아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호석유 부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편입의 기준점을 그 이전에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봤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공식적인 문자 사인이 없었죠. 우리가 문자는 추후에 발송을 합시다, 아마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고, 다시 또 돌리네. 다시 다시 또 돌리는데, 저 기준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월 29일 날 한번 15만 원대 한번 들어왔었네요. 15만 원대. 자, 그렇게 돼 있고,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6일, 오늘 6일이죠. 6일 기준에 조금 전에 14시 10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가 2일만 해도 19만 5천 원이었고, 장중에 봤던 게 18만 원대 기준이었고, 지금 기준이 현재가가 22만, 조금 전에 이제 3천 원일 때 이제 캡처를 또 했고, 그때 그 주가가 7.21%였고, 그러니까 이제 10%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매수세는 아마도 그날 못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245만 5,392.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이 벌써 이미 5,331억 원입니다. 2시 10분 기준에. 고점 부분은 22만 7천 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승률은 9.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 이제 저점 물량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1%. 근데 어제 이제 변동이 있었을 때 어제 차익 실현 범위가 되셨을 테니까, 그래서 뭐 1.5, 3% 이렇게 잡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의 기준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작성을 해드리면, 1.5 기준에서 이제 22만 3,600원, 22만 3,500원으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3% 기준은 22만 200원이니까 22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점 물량의 경우는 21만 5,700원. 그 앞전에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21만 5,000원. 그렇게 이제 놓고 보시고,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에서는 이제 고점을 오늘은 넘겨도 편입이 되죠. 고점을 넘겨도 편입이 됩니다. 1조 미만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가와
고가의 기준을 잡습니다. 저가와 고가 그렇게 해서 3분의 1 지점이 22만 1000원 정도,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21만 8000원 정도. 그래서 이게 지지가 된다고 편입하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돌려질 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5분봉 기준에 이제 14만 주를 기준을 잡아놨어요. 거래가 이제 뻥 터져버린 상태의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역시 이제 5분봉 기준에 OMA, 20MA 그리고 마이너스 3%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조정 시 손절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 금호석유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호석유는 죄송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그 부분을 그래서 금호석유 이제 좀 이따 또 녹화를 떠드릴게요. 그래서 별로 반응이 없네 하셨는데, 일부 이제 가격 반발력은 일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일단 IR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관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이제 써야 변동성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차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차가 좀 필요한 거고, 일단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부분을 차트 부분을 잘라서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매직계산기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 거래일 기준에서도 같이 이제 들여다봤던 부분이 이런 기준에서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뭐그 전에 8월 3일 기준에 이제 들여다봤었고, 요 이제 그 꼬리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 화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찾아놓지는 못했고, 일봉 차트 기준은 이제 요 고점을 넘기는 기준입니다. 저기서도 뭐 정점이다라는 인식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점을 예단을 하십니까? 라는 기준을 잡아드렸었죠. 그래서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8월 5일날에 저 꼬리 달리고 내려온 부분도 추세가 이제 다 깨졌다의 기준은 아니다. 다만 9시 57분에 차익 실현 범위가 밀리게 됐을 때 이제 21만 5천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주가가 더 올라갔죠. 저 9시 57분 대비 쭉 올라가서 차익 실현 범위가 이제 높여졌단 말이에요. 22만 원뭐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22만 원에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이 잘 됐다. 뭐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요게 기준이죠. 주가가 이제 더 고점을 57분에 이제 뭐더 높여지진 않았군요. 더 높여지진 않았지만은 지지라인 부분에 이제 22만 혹은 뭐 21만 5천 원 거기에서 차익 실현하고, 오늘 기준에 이제 다시 재차 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기준, 뭐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이 전부 와이젠트나 JYP가 5%씩의 강세인데, SM은 이제 조금 변동성이 또, 그리고 그 전에 원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와이젠터나 JYP 대비해서는 좀 자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2시 20분이니까 장중에 SM도 79,000원까지 돌려놨던 그런 흐름들이 다시금 이제 형성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 되돌림이 나오는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관망의 기준이 잡고요. 한국 BNC 오늘은 관망 기준 잡고, 가지고 계신 분들 1%였죠. 뭐 그래 봐야 22,500원. 그래서 22,000원이 이탈되면 이제 손절 기준 잡아드렸는데, 손절을 하셨다면 이제 멈춰 계시고 나서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될것 같고, 왜냐면 거래량이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거래량까지 마감 때까지 터지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전 고점을 24,300원을 넘기면 더 윗가격에서라도 사는 기준을 잡고요. 지금 이제 멈춰 있는 걸로. 그리고 1%라 이제 가지고 가시겠다 하신 분들 또1% 기준이니까 뭐 그냥 눌림목에서 그냥 유지하겠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에서 이제 멈춰 계셨다가, 어차피 이제 뭐 7% 밀릴 때까지도 안 파신 기준이라면 멈춰 계셨다가 이제 월요일날 시세 한번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는 신규 편입이나 이런 부분은 관망.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보실 때 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런 화면 다시 이제 설정해드리면 5천억 기준이다. 그래서 250만 주 기준이면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16조짜리였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5% 시초가 대비 5%는 움직일 수 있다.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돼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이 일단은 그 교육자료 내용에서 일부분을 발췌를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홈페이지에 이 교육부 이어드 이렇게 누르시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 이어드가 이렇게 작년에 이제 과금을 해서 이 교육을 9시간짜리 교육을 이렇게 다 진행을 했고 5개의 강의가 각각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특강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캔들 기준에서 이제 삼성전환도를 좀 같이 들여다 보셔야 되고 캔들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전에서 당연히 그램별의 매매 법칙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의 기준을 보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 봐서 이제 매직 계산기나 이런 것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도 해드릴 거 매직 계산기 아니라 매직 시그널 그래서 이제 그램별의 매매 법칙과 함께 추가적으로 소나 모멘텀 차트나 추세 추정용의 이평선 보조 지표를 보시는 기준 그리고 이제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 잡아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오늘도 이제 다섯 종목 기준에서 세 종목이 일단은 어찌됐건 성공이 됐죠. 이연 제약 그리고 또 큐라클 그 다음에 지금 보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배우셔야 되잖아요. 이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저 종목이 설정이 됐을 때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결례량 설정하고 하는 방법 그 부분이 이제 여기 교육에 들어간 건데 이 교육 부분에서 이 교육 자료가 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죠. 그 교육자를 받으시고, 동영상 교육 18시간 이상을 한달 동안 받으시고, 그 18시간 교육 받고, 이제, 예를 들면, 장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야, 또 이연제약이야, 큐라클이야, 그 부분에 이제 종목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 그 교육을 한다는 거죠. 화수목에 한 시간만씩 야간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별도로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찡찡 울리는 소리가 지금 결제 소리예요. 계속 결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8명이었는데 지금 30명이 넘어갔어요. 어제 야간에 잠깐 오픈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야간 교육할 때 조금 전에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내일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교육 하나 하고. 그다음 그 다음날 같은 경우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듣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못 듣고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매매 사인이 나가도 될 만하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고 혹은 장중에 이제 뭐 다른 종목군들이 그 이외의 종목군들이 오늘 안 올려놨던 뭐 한국 PNC가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뭐 돌려진다든가 그런 흐름이 연출되면 이제 그 기준에서 이 종목이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라는 매매 사인을 6개월 동안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교육 기준에서의 문자 사인인 거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주력주를 뭐 편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말씀드린 이제 그 개장 전 오픈 종목 그리고 카톡방을 한 달을 열어드리는데 이 카톡방 한 달을 열어드리는 것도 이제 10일 날부터 열어놓을 거예요. 교육은 17일 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이 어떤 건지 또나 교육 받았는데 이건 내용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교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제 포트폴리오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직장 다니는데 잘못볼수 있어요. 6개월 동안은 홈페이지에서 재방송 보실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서 재방송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재하고 교육 동영상 VOD를 교육 끝나고 바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교재도 이제 가급적이면 교육 그 바로 직전에 나눠드리고
다 나눠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생 보실 수 있는 거지. 그래,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18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이제 종목 발굴하고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거를 이제 내 걸로 마스터하기 전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걸릴 동안에 교육용 종목을 이제 오픈을 해드린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6개월 발송해드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궁금한 거, 이런 부분을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에 녹화를 떠놓은 조금 전에 보신 45시간, 550만원 상당의 VOD, 그 다음에 USB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잡아드리고. 그래서 요 교육을 받으시면 뭐 6개월 동안 그래도 교육 종목 기준에서 문자 받으시고 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교육만 그냥 기준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명인데 지금 벌써 오픈해 놓고 바로 30명 이상이 결제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힘들어서 이걸 매달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매달 어떻게 뭐 방송하고 야간에 또 18시간 한 달에 해드려. 힘들지. 그리고 이제 정회원님들도 무조건 이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회원님들도 이제 교육 수강 부분만 따로 들으시든가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수강료를 전액을 결제를 하시면 이제 정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 별도의 이제 혜택을 드릴 테니까 그거로 진행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교육 시간 수강만 하시든가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정회원님들도 다 과금해서 들으셨는데 그 부분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또 혼자 또 매매하실 수 있는 매매뿐만 아니라 종목 잡아내는 방법 종목 어떻게 설정해요 뭐 이거 어찌 보면 단순해요. 그래서 그 기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결제를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내에 페이지가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 이제 뭐 요 제 얼굴 화면 같은 스페셜 교육방이 생길 텐데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올 거고 그럼 결제하기 들어가시면 그 결제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